차례 두 대를 뽑아주면 월 수익금과 할부금을 이제 같이 내주겠다. 뭐 차량에 대한 수수료나 뭐 할부금을 다 갚아주겠다. 빚만 3억이에요, 빚만 3억. 근근히 생활하게 됐는데 가족들 볼 명목도 없고 저는 가족들 재산 다 탕진했어요 지금. 비대수첩은 빅보스맨의 수법과 유사한 개인 렌트 사기 피해자 제보를 받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불법이지만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에 업자들은 너도나도 유사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금하고 할부금은 내주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례 두 대를 뽑아주면 월 수익금과 할부금을 이제 같이 내주겠다. 뭐 차량에 대한 수수료나 뭐 할부금을 다 갚아주겠다. 공통적인 수법은 대출을 받아 차를 뽑아주면 할부금을 대신 갚고 월 1%의 고정 수익을 준다는 것. 이처럼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까지 주겠다고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의 보전이나 원금 이상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많습니다. 차량 할부금을 대납한다는 약속은 원금 보장에 해당합니다. 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까지 주겠다고 하면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최대 징역 5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원금과 원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정을 하면서 돈을 받기만 하면 유사수신이 되는 거예요. 이 유사수신은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거든요. 유사수신 행위로 의율해서 최소한 기소는 해봤어야 되지 않냐. 제가 이건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게 법원의 판단 한번 받아보자. 유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까지는 했으면 피해자들이 팔짝 뛰고 난리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처벌하냐. 다 기각해버리면 그 사법기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지금처럼 경찰과 검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 씨는 전국 방방곡곡 차를 찾아다닙니다. 차 찾으러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년 넘었어요. 할부금을 내주고 수익까지 준다는 데 속아 본인과 부모, 형제 명의로 중고 슈퍼카 7대를 뽑았습니다. 지난 11일 광주의 벤츠 판매점 오 씨한테서 투자를 받은 사람은 골프채로 벤츠 차를 부숴 유명해진 장 씨. 지금도 차 두 대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 안 주겠다는 거죠? 차 무슨 차를 안 줘요? 어쩌고 있는 거죠? 차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전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뭐라고요? 당신들 X같이 나오니까 나와. 뭐X같이예요? 뭔 X같이 했다고. 차량의 행방을 모른다며 나 몰라라 하는 렌트 사업자. 오 씨네 가족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빚만 3억이에요, 빚만 3억. 갚을 수가 없죠. 근근히 생활하게 됐는데 가족들 볼 명목도 없고 저는 가족들 재산 다 탕진했어요 지금. 엄마. 차를 찾아서 되팔아야 그나마 빚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행적을 조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수원 톨게이트를 통과한 것이 오 씨 차량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여기가 북수원 아저씨가 2020년 2월 그 차의 흔적이 마지막 남은 흔적이에요. 그 이후에는 전혀 흔적이 없어요. 북수원 아저씨를 통과하면 의왕 물류기지가 나옵니다.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코스라고 합니다. 실제 한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오 씨의 차를 수출하고 싶다고 의뢰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장님한테 그쪽에 명단에 올라왔던 거고요.
그런 용으로 하려고 이제 그런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보내려면. 네네. 저도 동의를 했으니까 겨울에 한 상에 떨어뜨리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만 부르더라고요. 그 차 번호 기억나세요? 비트대 다. 이로가? 네. 네. 이로 스파트. 29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요? 에스클레스 블루텍. 네. 11부에 3934. 예, 맞네요. 이미 차를 수출했거나 해체해서 부품으로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차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지 마.